전국적으로 찬바람이 몰아치면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으로는 한파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중부 곳곳으로는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한파와 대설 상황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아, 날씨가 주말을 기점으로 너무 추워졌습니다. 바람도 정말 많이 불고 눈이 내리는 곳도 있는데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졌다고요.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서울의 실제 기온은 영하 8.6도를 기록했는데요. 찬바람이 예. 워낙에 좀 강하게 불다 보니까 체감하는 추위는 이제 영하 17도까지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강원 산간의 기온은 아침에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강원 내륙인 철원에서도 영하 10.1도 기록하면서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이제 영하 10도를 밑도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강원 산간에서 이제 바람이 워낙에 강하게 불다 보니까 체감 온도는 강원 산간 또는 이제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네. 서울을 포함해서 인천과 경기, 이런 수도권과 강원도, 이런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올해 첫 한파특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젯밤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밤사이에 찬바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체감 온도가 십몇 도라고 하니까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웠구나 싶은데 예. 내일 더 춥다고요? 예, 오늘 서울의 기온은 이제 영하 뭐 8도 정도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5, 6도가량 더 떨어져서요. 내일 서울의 기온이 영하 14도가 예상이 됩니다. 찬바람이 계속해서 내일도 강하게 부니까요. 내일 서울의 체감 온도는 아침에 영하 20도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대관령은 영하 21도에 달하는 한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산간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까지도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해안이라든지 제주 지역에 이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해안가 지방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북쪽에서 굉장히 강한 찬바람들이 해안가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내륙 지방까지 차가운 바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으로 느껴지는 이런 추위가 이제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들어 이제 가장 강력한 한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한파특보도 전국적으로 더 확대가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강원도에 내려져 있는 한파주의보는 한파 경보로 단계가 상향되겠고요. 예. 이 중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파 경보 그리고 한파 주의보 내려지겠습니다. 네, 이번 겨울 날씨가 유독 오락가락했습니다. 한때는 뭐 되게 온화하게 비가 내리는 때도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는데 강한 한파가 이렇게 몰려온 원인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주말을 돌이켜보면 사실 내륙 많은 곳에서 겨울비가 내렸거든요. 그만큼 예. 날이 좀 온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영동 지방은 폭설이 쏟아지게 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동해안 지방에서 바닷바람이 동풍이 불어들어오게 되면서 이 동풍이 만들어낸 눈으로 인해서 영동 지방에는 폭설이 쏟아지게 됐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온화한 바닷바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평년보다는 좀 온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주말에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 가장 춥다는 대설이었는데요. 사실 서울의 기온이 종일 영상권을 기록하면서 예년보다는 크게 좀 온화한 날씨가 주말 내내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동풍이 좀 잦아들게 됐고 이로 인해서 영동의 폭설도 줄어들게 됐는데요. 반대쪽 지역인 이 북서쪽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가운 영하 40도에서 4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현재 몰려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네. 이 중국 대륙 고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북부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고위도 쪽에 머물고 있는 영하 40도에 달하는 한기들이 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이 남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어제 저녁부터 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고 기온도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내일 갑작스럽게 추워진 거잖아요. 잠깐 추워졌다가 다시 또 따뜻해지는지 아니면 한동안은 추위가 계속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이 이제 1월 중하순이니까 네. 1년 중에서는 이제 가장 추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파가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일단 주 후반까지는 좀 길게 이어질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서울이 영하 14도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제 수요일도 아침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 영하 12도 예상되고요. 목요일 영하 10도.
10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이 이제 영하 7도 정도 예상되니까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요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는 좀 추운 이런 한파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파 특보도 주 후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3도니까요.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추위가 좀 풀리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4도이기 때문에 주말부터 해서는 확실히 이제 예년 정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예년 이맘때 정도의 기온이 예상되고요. 다음 주 후반, 그러니까 2월 초순인데요. 2월의 첫날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상권까지 올라가면서 확실히 이번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1년 중 지금 가장 추운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추위가 지나고 나면 앞으로는 이제 점차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한파가 어쨌든 주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서서히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만 잘 대비하면 날이 회복된다니까요.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강원 영동에 폭설이 쏟아졌는데 이 지역에서 지금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일정의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날씨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난 19일에 개막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네. 이제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워낙에 지금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주말 동안에 40cm가 넘는 네. 이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도 역시 이제 비가 내리거나 또는 5에서 10cm가량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좀 궂은 날씨들이 강원도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이제 경기가 지장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 쇼트트랙 이준서 선수와 그리고 최민정 선수가 원포인트 레슨을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이제 대설이 쏟아지게 되면서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고요. 그 밖에 이제 각종 액티비티라든지 무대 공연들도 역시 이제 궂은 날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또 일요일에 이 알파인 스키 남자 경기 일정 역시도 일부 변경이 되면서 주로 이제 야외에서 진행되는 설상 종목 경기 일정이 일부 이제 변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대설 특보 그러니까 뭐 시간당 뭐 3에서 5cm에 달하는 이런 강설까지는 아닙니다만 현재도 평창과 횡성을 중심으로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는 강원도 산간이나 내륙을 중심으로 1에서 5cm 가량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강한 추위가 주 후반까지 이어집니다. 강원도 내륙과 산간은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 20도를 밑도는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방문객들 그리고 선수들의 안전 사고가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40cm가 넘는 폭설이면 거의 무릎까지 오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큰 눈이 주말 사이에 강원 영동 지형에 내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서해안에 또 눈 예보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까요? 예,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이번 한파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한파가 서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해를 지나게 되면 이 눈구름이 바닷가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동해안에서 만들어졌던 이 눈구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워낙에 강한 한기이기 때문에 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바람을 타고 들어와서 많은 눈을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오늘 아침에 서울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들에서 이제 눈이 좀 날리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주로 충청 지역이나 호남 지역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레까지 폭설이 쏟아지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간은 최고 한 30cm가량 예상이 되고요. 호남 지역에서도 광주와 전남 서부, 전북 서부 지역이 5에서 10cm가량, 많은 곳에서는 20cm가 넘는 대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서해안에서도 2에서 최고 7cm가량 눈이 내리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내륙 지방에서 눈이 내리다가 좀 그치겠습니다만 네. 말씀드린 이런 서쪽 지방, 그리고 서해안 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대설이 계속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을 모두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날이 워낙에 춥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대로 찬바람이 워낙에 강하게 불고 있죠. 네. 뭐 아무리 이제 뭐 두꺼운 옷을 입고 외출한다 하더라도 찬바람이 몸으로 그대로 좀 느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네. 외출하실 때 뭐 두터운 옷뿐만이 아니라 각종 뭐 모자라든지 이런 방한 용품들도 꼭 챙겨서 외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도 현재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재로 오늘부터 해서 꼭 감싸주시는 게 네. 예방하는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눈이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해안 지방에서는 뭐 최고 한 30cm에 달하는 이런 폭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워낙에 눈의 무게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 그리고 시설물의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시설물도 단단히 좀 고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주말부터 해서 비가 내린 지역들도 있고 뭐 영동 지역은 폭설이 쏟아진 지역들도 많습니다. 곳곳에서 빙판길이 워낙에 많습니다. 차량뿐만이 아니라 보행하실 때도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후반까지 추위가 계속되고요. 주 중반까지는 서해안 지방에서 폭설이 계속되니까요. 한파와 그리고 대설 대비 철저히 네.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속보에 따르면 충청 전라권 대설특보 중대본이 1단계 가동했다는 소식 또 전해드리면서 내일까지 전라서부 많은 곳에 폭설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